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몬에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몬에이드 만드는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레몬청, 저희처럼 레몬청을 이용하는 레몬에이드가 있고, 레몬 농축액을, 그러니까 착즙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레몬에이드가 있고, 그리고 조금 레몬에이드를 응용한 블루레몬에이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이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께서도 꼭 여름에만 찾는 게 아니고 아이스지만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듯이 커피를 조금 비선호하시거나 드시지 않나야 하는 시간대, 시기대에는 에이드도 많이 찾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분 좋은 레몬 에이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생과일 주스 영상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에이드 종류도 이제 올릴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영상 업로드 할 때는 생과일 주스, 그리고 생과일을 활용한 에이드 종류나, 그리고 생과일을 또 활용한 음료 버전들, 음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기본부터 올려드려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음료를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음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 가치관, 제 생각에서는 일단 아니라 보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블루레몬 에이드도 레몬 에이드에 블루큐라소 시럽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응용은 기본만 제대로 갖추시면 누구나 블루레몬 에이드, 뭐 블루레몬 에이드가 아니어도, 그럼 그렇게 되면 뭐 레드레몬 에이드, 뭐 그린레몬 에이드 원하시는 걸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먼저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레시피 있으면 항상 문의 주시면 제가 그 재료를 구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리고 공부하고 해갖고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네, 그러면 레몬에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빅토리아 탄산수, 토니워터 탄산수, 그리고 레몬청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토니워터는 단맛이 강한 대신 탄산이 좀 약해요. 그리고 단맛이 거의 없는 대신 빅토리아는 탄산이 셉니다. 탄산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단맛이 너무 없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요 양을 조절하시면서 입에 맞추는, 그 전주님들의 입에 맞는 레시피를 좀 만드셔야 되고요. 이 들어가는 양은 저희는 이제 빅토리아를 보통 50 정도 쓰고 나머지 토니워터를 쓰지만 예를 들어 레몬 농축액이 들어갈 때는 요거를 좀 더 넣는 편입니다. 토니워터를. 왜냐? 레몬 자체가 이미 상큼하고 단맛이 너무 없어도 조금 섭취하시기에는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톡 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권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 상권들이라 너무 톡 쏘면은 너무 상큼해하셔서 시럽을 갑자기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몬 착즙을 해가지고 스퀴저로 착즙을 해서 레몬 착즙 레시피로 이거 다음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필요하신 레시피를 지금 매장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레몬청을 이용한 레몬 레시피 해보겠습니다. 잔은 저희가 원래 오리바컵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근, 약간 둥그스름하지만 밑에가 퍼지는, 그리고 깔이, 색깔이 이렇게 빛에 따라서 오로라로 보이는 이 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잔은 16온스보다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이 들어가지만 한 80 정도 모자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6온스 기준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매장에 보통 16온스, 20온스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에이드 같은, 에이드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16온스 기준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몬청 70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레몬청을 아까 담다가 묻은 거라. 항상 그 청을 사용하실 때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만들 때부터. 자, 70을 넣어줍니다. 사실 에이드가 진짜 만들기 쉽죠. 이렇게 쉬운 것도 없을 거예요. 물론 생과일 주스가 더 쉽긴 하죠. 그냥 넣고 가면 끝이니까. 이거랑 지금 숟가락 계속 몇 번을, 정말 급할 때는 이렇게 병째로 부을 때도 있어요. 여러 잔 만들어야 될 때는 그냥 붓는 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잔 옆에 조금씩 묻은 거를 또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피곤합니다 사실. 그리고 레몬이 너무 잘 나가서 사실 지금 레몬 청이 숙성시켜놓은 게 거의 떨어졌어요. 저희가 한번 담궈놓으면 이제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대량으로 생산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거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아무튼 70을 넘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 70이에요. 70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70.3인데 6이네. 70.6을 넣어주시고 얼음 10개를 넣어주세요. 얼음 10개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상태의 얼음입니다. 깨진 게 있으면 한 2개 정도 넣는 게 한 개의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꽂아드리긴 하는데 섞어드시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빅토리아 50을 넣어줍니다. 탁! 탄산 소리 들리시나요? 넣을 때부터 탄산 소리가 확 납니다. 그리고 토니워터 나머지 다 토니워터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적당히 이 정도 한 170 정도 들어갔네요. 이거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정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코를 진짜 못하거든요. 만약에 데코를 한다고 하면 보통 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저 또 데코를 안 하다 보니까 작은 집게가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작은 집게 진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벽면에 붙여주시면 이뻐요. 보통 한 개만 하면 정 없고 저희는 한 3개 정도 해드려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레몬만 너무 많이 남아도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애뜨기가 힘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벽면에 한 두세 개 정도 붙여주시면은 예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도 예쁜 게 맛있다고 좋아하죠.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니까 음식을. 자 이렇게 또 덜어주세요. 한번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안 마셔봐도 사실 근데 맛있어요. 아니 탄산수랑 토니워터 들어갔는데 맛 없을 수가 없죠. 물을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네 맛있습니다. 너무 뻔하죠. 여기에 이제 좀 탄산을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하면은 빅테리아를 넣으시면 되시고 우리는 좀 단맛을 좀 더 원하는데 하면은 토니워터를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레몬 청 자체를 이용한 레모네이드 레시피에는 사실 토니워터를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단맛이 이미 청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 보시면 이제 레모네이드 깔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 이제 레몬의 그 톡성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다른 걸 첨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일단 그런 건 안 합니다. 뭐 다른 것도 농축액이나 이런 걸 거의 안 쓰긴 하는데 특히 이런 생과일 관련을 넣었을 때는 거의 넣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럽 자체가 거의 없어요. 농축액 자체가 최대한 본연의 맛. 사실 상큼함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을 이용하게 되면은 상큼함은 좀 적을 수 있는데 분명히 레몬만 나면서 새콤해요. 입안에서 혀 끝에도 새콤하고 그리고 탄산은 그 쏨도 있고 다 적당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 넘김이 괜찮아야지 오래 드실 수 있지 너무 밍밍한 느낌 탄산만 세고 밍밍한 느낌으로 가시게 되면 뭔가 기분은 좋을지언정 판매자 입장에서 어쨌든 판매는 하는 거니까 재구매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AD 재구매율이 꽤 높은 편이라 좀 경험칙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재구매율이 낮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꼭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시면서 레몬의 향을 레모네이드니까 레몬을 살리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만 탄산수만 써보기도 하고 플레인만 써보기도 하고 다 써봤어요. 하나하나 다 오픈 전부터 이미 테스트를 다 했던 건데 성능이 차라리 낫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탄산이 너무 없고 이것만 하면 맛이 저희 직원들도 잘 못 마셔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능이 저희는 제일 나았고 그 중에서
과일을 활용하고 과일 자체에 대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레몬청을 활용한 방법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가 같은 경우는 얼음 양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이 들어가는 음료는 레시피를 얼음 양을 조절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토니워터가 그럼 조금 들어가겠죠. 대신 메인 재료는 똑같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레몬 맛이 세지긴 하겠지만 얼음이 어쨌든 녹으면서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맛이 있는 게 있고 맛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얼음이 녹았을 때 맛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꼭 맹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음이 많을 때 맛있어지는 이유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이 넣었는데 얼음만 있고 지금 액체가 안 섞여 있는 상태에서 마실 때는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았어. 근데 얼음이 녹아가면서 밸런스가 점점 맞춰지는 거예요. 이 농도가. 그러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처음에 쐈잖아요. 근데 그 쏜 게 점점 부드러워지는 맛으로 변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맛있어요. 배달할 때 그게 좋아요. 배달할 때 얼음을 좀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캔으로 하시든 뭘 하시든 배달로 보내실 때 왜 갈 때마다 놓고 가셔서 바로 원샷을 하시진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TV도 보면서 뭐도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점점 먹으면서 맛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오늘은 완전 기본에이드를 지금 기본 레몬에이드를 했고요. 레몬청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레몬청 편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레몬청 만드는 편이 있는데 레몬청 만드는 편이 있는데 정말 잔시 제거를 해야 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잔시까지 하나씩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은 진짜 많이 가는데 카페에서는 기본 음료죠. 레몬 안 들어간 카페가 많이 없을 정도로 레몬은 정말 기본. 그리고 드실 거 없으면 보통 레몬차, 레몬에이드 뭐 이런 거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손 가는 거 대비 정말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레몬 착즙을 이용한 레몬에이드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청을 꼭 사용 안 하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레몬 착즙을 이용한 레몬에이드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 만든 김에 바로 레몬 착즙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한 편에 다 못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그러면 저는 다음에 레몬즙을 이용해서 만든 레몬에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